산천 조목이 산천 조목이 분명하게 해주세요. 그렇죠. 다시 산천 초 여기 초도 초 이런 걸 해줘야 돼요. 산천 초 모이기 시작. 산천 네 박자를 길게 빼고 그 다음에 네 박자를 어리 내
네 박자째 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박자 시작할 때 허! 하면서 허! 이 음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. 어, 허! 어, 이렇게. 어, 어리, 아, 그 다음에 저 일곱 번째 박 나올 때 여섯 번째 박까지 쭉 봐. 어리 하면서 여섯 번째 박 끝머리에 마지막 구간에 그 내려서 딱 내려서 다리를 놓은 다음에 일곱 번째 박이 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 어리 아 허여 허여도 열 번째 방에서 허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시작. 허리 아무리 허여 어기열사에로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엇박이, 그니까 시코페이션이 나와요. 자, 첫 번에서 강박이 어, 어기, 어, 어, 어이요, 어, 어기, 어기, 얼싸 이렇게 해야지 편해요. 원래는 어기, 얼싸 이렇게 해야 편하겠죠. 우리 말 같으면 어기열사 해야 편해. 근데 이건 그렇게 안 하고 어기열사 어기열사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뒷박이 더 강해요. 어기열사 자 어기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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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열사 기열사 어기열사 어기열사 그렇죠. 어기열사 어기열사 에헤에로 에헤에로 훈나하야 훈나야 어기열사 에헤로 훈나야 어기열사 에헤로 훈나야 붙이면 아하 아하 하하 예헤야 아하 아하 하하 예헤야 여기 또 남았어요. 에헤 어 에헤 허 이거 에헤 허 이거죠. 시작. 에헤 허 그 다음에 어 아직 하지 말고 에헤 허 에헤허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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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야 어허 어허 나 어허 어허 어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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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에헤 어 아하 아하 하하 에헤야 시작. 아하하하 에헤야 에헤 허어허어허어허야 에헤 허어허어허허허야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아줘야 돼.
에헤 어? 어 여기가 어 내려온 것이 포인트예요. 거기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. 거기서 에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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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처음부터 여기까지 배운 중에 제일 어려운 구간이 거기에요. 아하 아하하하 예야 에헤헤헉헉헉헉헉헉헉헉야 여기가 굉장히 어렵죠?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초음치 앞에서 거기가 쏟아부은 듯하게 그렇게 거기가 밀도이시 돼 있어요. 아하 아하하하 예야 시작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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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지금까지 한 거를 다 버는 거예요.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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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야 아. 수준으로 건너뛴 정도의 그런 어려운 곡이에요.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는 프로들도 이 노래 잘 못했어요. 자, 같이 갑니다. 산천 초모
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. 다시 산천초 목허이기 산천초 치는 것이 4분음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나씩이에요. 그러니까 기얼싸 이렇게 돼야 돼요. 기얼싸 시작. 기얼싸 군나 야 기얼싸 처음부터 여기까지 훑고 제 수업은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할게요. 세타령을 한번 하고 멈춰야 되나? 참고해야죠. 그죠? 점검을 하자. 요거 한번 한 다음에 세타령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. 참고 안 해요, 우리? 네? 오늘 참고 안 돼요? 참고? 참고해줘도 손가락 아픈데? 시간 해봐야지. 아니, 네 개가 남았어. 그러면은 꼬미님 오늘 하루만 양보해 주세요. 예, 여기 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산천초 구경해
공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.